오늘 예, 음모론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네, 음모론. 자, 이재용이 갑자기 가석방 됐죠? 가석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욕을 하기도 하고 박범계를 욕을 하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실망을 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 뭐가 갑자기 반짝 떠올라. 뭐가 떠올랐다? 모더나가 떠올라요. 모더나. 모더나가요 원래 8월 말부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제품 나옵니다. 시제품이 나오기로 해요. 네. 그러면 이제 9월쯤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더나가 착착착착착 돼요. 그런데 자 그런데 갑자기 6월부터 모더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안 들어와. 두 차례나 그랬어요. 네, 두 차례나.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겨우 들어왔는데 반밖에 안 들어와. 이런 씨. 반도 안 들어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합방한 거라 이거야 그러면 이재용이? 그러니까 상황이 어찌 됐냐면은 별 수 없이 그 8월 말에 생산 시범 생산해야 되는 걸 앞당겨야 돼요. 어떻게든 앞당겨야 되고 시범 생산도 앞당겨야 되고 본 생산도 앞당겨야 되고 생산 양도 늘려야 돼. 자 나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 아 풀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진짜 자 봅시다. 자 봅시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라고 이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했어요. 이재용 가석방의 특별 혜택 이 모더나 소비 역할하라. 아, 송영길 대표가 이 얘기를 했어. 모더나의 특별한 역할을 하라고. 자, 5월 달에는 직접 자, 이 앞에 한번 더 가보실까요?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자, 이재용 불법 승계 재판 중인데 삼바 차전 민주당 좋은 기업이다. 이때가 언제다?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글로벌 백신 어브 대한민국 2021년 5월 26일. 자, 자, 아직은 제가 분명히 이거 음모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음모론입니다. 네. 음모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 왜 음모론이 왜 이렇게 느낌이 싸하죠? 이거 혼자만 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멀리 나간 건 아니야? 네, 많이 멀리 나갔어요. 많이 멀리 나갔어요. 엄청 멀리 나갔어요. 나 인정해. 멀리 나갔어. 근데 삼성은 기상천외한 걸로 딜을 갖다 하거든요. 실제로 정부와도 근데 정치권하고도. 내가 이재용이면 그렇게 했겠다. 내가 이재용이면 그렇게 했겠다. 내 내보내주면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상. 알겠습니다. 이 음모론에 대해서 취재를 계속 좀 부탁드릴게요. 안 해. 왜? 이재용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이 본인의 촉이 잘못됐어도 그걸 이거는 수가 없잖아. 이재용하고 송영길하고 대통령 아니면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은근히 설득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자 언제까지 재벌과 그리고 이런 국정원 같은 기관, 검찰 같은 기관이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데리고 능욕을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꺾는 그런 꼴들을 계속 봐야 될까? 참 답답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석방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아주 가슴이 선득선득해지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불쌍하군요. 그러면 무슨 일을 먼저 해놨어야 이런 수모를 면할 수 있었을까?